네, 안녕하세요. 태열남 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능계 국거리죠. 악보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1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그리고 장단 수로 따지자면은 33번째 장단부터 36번째 장단까지 배우겠습니다. 이게 3절의 마지막이에요. 능계 국거리 마지막입니다. 먼저 배우기 전에 구음 한번 들어보세요.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남임 남임 고태임 고태황 태황 남임 황황 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한번 태평소년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 번째 장단과 네 번째 장단 한 호흡에 가셔야 되는데 두 장단을 안 끊고 중간에 안 끊고 한 호흡에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하다 보니 호흡이 모자라서 한번 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배워볼게요. 배워볼 건데 마침 또첫 번째 장단이 선생님들께서 이미 배우신 가락입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아홉 번째 장단과 21번째 장단에 이 가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해볼게요. 보세요.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맞죠? 똑같죠?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운지 한번 해볼게요.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이거는 이미 아시는 거니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해냐? 저는 장구 치면서 구음할게요. 선생님들 불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그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줄 배워볼게요. 구음 먼저 들어보세요.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구음 한번더 갑니다. 구음 시작! 남남임 중임 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운지하면서 구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운지하면서 구음 시작! 남남임 중임 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보시면은 여기서도 중이 나와요. 중은 뭐냐면은 임 왼손 두 개, 검지 중지, 오른손 세 개, 검지 중지 약지, 막은 게 임이죠? 여기서 오른손 새끼손가락까지 싹 구멍으로 막아주시면 이게 중입니다. 운지하면서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남남임 중임 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두번 불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더. 저는 장구 치면서 구음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두번 불어보세요. 혹은 저와 함께 운지, 구음하시면서 운지하시거나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남남임 중임 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한번더 갑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시작! 남남임 중임 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여기는 고음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두번 장단 먼저 장단 구음 먼저 하고 이따가 운지법은 운지 구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음 들어보세요. 남임황 남임 남임 고태임 고태황 태황 남임. 혹은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장단의 끝부분이 황태황남임이었고요. 두 번째는 황고태황남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구음에는 첫 번째 방법을 했으니까 이번 구음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갑니다. 남임황 남임남임 고태임 고태황고태황남임. 운지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운지 구음 보세요. 악보 이제 운지법 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커뮤니티 창에 올려놓은 그 운지법 있죠? 거기 보시면은 남임황이에요. 근데 이 황이 했을 남임황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황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여시고 새끼손가락을 막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음정은 살짝 황음보다 황의 음보다 살짝 낮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시원하게 뻥 뚫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지하면서 구호 해볼게요. 남임황 남임남임 고태임 고태황 태황남임. 네,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줄 끝장단이 황태황남임이 아님 황고태황남임으로 한번 구음 운지하면서 구음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남임황 남임남임 고태임 고태황 고태황남임. 네, 태평소 연주도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네, 장구 치면서 구음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 하시거나 아니면 태평소 연주 해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남임황 남임남임 고태임 고태황 태황남임.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구음 갑니다. 시작. 남임황 남임남임 고태임 고태황고태황남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 마지막 장단 능대국거리의 마지막 장단, 네, 한번 배워볼게요. 장단 구음 먼저 들어보세요. 황황태임 태황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원래대로였다면은 황황 쉬고 대임 대황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능계국거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황황 안 쉬고입니다. 황황 안 쉬고 쭉 뻗는 거예요. 황을. 네, 그러면은 보시면은 다시 한번 구현해 보시면 들어보실게요. 황황 대임 대황 대황 남임 대임 쉬고 쉬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운지하면서 구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운지하면서 구음 시작. 황황 대임 대황 대황 남임 대임. 한 번 더. 시작. 황황 대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네, 두 번 불어볼게요. 해약. 한 번 더 갑니다. 네,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장구 치면서 구음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아니면 태평소 연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황황 대임 대황 대황 남임 대임.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면은 이렇게 네 장단 배워봤는데요. 네 장단 통으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단 치면서 구음 같이 해볼게요. 구음 따라오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남임 고태임 고태황 태황 남임황 황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한번 더 갑니다. 같이 갈게요. 이번에도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남임 고태임 고태황 고태황 남임 황황 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그러면 운지하면서 굼두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같이 가볼게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 태임 남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남임 고태임 고태황 태황 남임 황황 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한번 더 갑니다 한번 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남임 고태임 고태황 고태황 남임 황황 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두번 태평소 연주 들어보실게요. 두번 갑니다. 한번더 합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혹은 같이 갈게요. 갑니다. 해, 락. 되겠죠. 오늘 그리고 두번 저는 장단 치면서 구음 두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태평소 연주 두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고태임 고태황 태황 남임 황황 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남임 중 임남임 태고 태황 남임 태임 남임황 남임 고태임 고태황 고태황 남임 황황 태임 태황 태황 남임 태임 네 이렇게 오늘 능기 국거리의 마지막 장단을 네 장단 배워봤습니다.
네,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국거리 장단, 다섯 장단 쳐볼게요. 다들 아시죠? 네, 처음 장단은 예비 장단 들으시고, 두 번째 장단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태평소 불어보시는 거예요. 갑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눈개굽거리, 초급반, 가랑마늘 다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